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. 왜냐면 구구콘 제가 못 먹었던 거를 먹는 날이기 때문입니다. 짜잔! 스트로베리. 모든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해서 이거 종류도 다 먹어야 돼요. 종류에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거 다 먹어야 되는데, 아, 인사가 늦었군요. 여러분들 안녕, 예담이에요. 자, 오늘은 구구콘 스트로베리 먹방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 전에 영양 정보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. 자, 나트륨 55mg, 탄수화물 36g, 당류 25g, 지방 9g, 트랜스지방 0g, 포획지방 6g, 콜레스테롤 15mg, 단백질 4g입니다. 이제 먹어볼게요. 따는 중. 디딩. 짜잔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아직 못 먹어본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봤는데 안 먹어본 게 빵빠레도 있고, 월드콘 하나 남은 거 안 먹었을걸요? 그 지금 내가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먹었고 쿠키앤크림 먹었으니까 초코맛 또 먹어야 돼요. 초코 사왔어요. 내일 먹방 할 겁니다. 초코. 근데 이게 구구바가, 잠깐만요. 자, 알아왔습니다. 결과는 두구두구두구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입니다.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구구콘 스트로베리 말고 원래 맛이라고 해야 되나? 카라멜 땅콩 그거 들어간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. 5분에 끝내기로 하겠습니다. 자, 1분 30초 더 보면 돼요. 여러분들 거부 알을 아세요? 자, 엄청난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랑 저와 함께 가시죠. 여기는 물이 거미가 있는 데입니다. 자, 너무 커서 나눠놨어요. 맨 집에만 들어가 있어서 나오질 않고요. 이 녀석은, 오! 이 녀석! 와, 유튜브를 찍으려더니 진짜로 이 녀석이 먹이를 먹었어요. 얼마 전에 줬거든요. 이건 물통이고요. 자, 여기 어떤 물체가 보이시나요? 여기 남자의 그 부분이 아닙니다. 자, 이것은 거미의 먹이 미러미입니다. 자, 아주 작은 애는 아직 안 먹었고요. 여기 작은 애가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의 그리고 제가 새로 키우게 된 녀석이 있습니다. 바로 물고기. 자, 다음 편에 물고기는 제대로 리뷰를 할 거고요. 언제 물고기를 리뷰할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은 할 예정입니다. 5분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, 이제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. 마지막 한 입. 그럼, 안녕!